안녕하세요. 황커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뭐 메인보드 이슈라든지 그래픽카드 이슈라든지 거기에 따른 조치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컴퓨터를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런 이슈에 관해 가지고 어떤 증상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올라온 날짜가 2019년 9월 27일 기준으로, 영상 찍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할 때 유통사에서 대부분 이슈가 있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는데, 안 그렇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입처를 바꿨는데 한 번씩 업데이트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Z370 보드였는데 i7-9700KF를 넣었는데 윈도우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윈도우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원 넘어가다가 멈추고 원 돌다가 멈추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바이오스에서 CPU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스 펌웨어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방금 얘기 드린 거는 제가 제품명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에즈락 X570 타이치 모델이 있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신제품이에요. 요즘 이제 제조사에서 그 메인보드 트렌드가 뭐냐면 좀 고급형 메인보드에 사우스 브릿지라고 하죠. 메인보드 칩셋이 있는 부분에 그 칩셋 자체가 냉납이 또 많이 일어나고, 그냥 방열판만 달려있어서 사용할 경우 70도, 80도까지 계속 온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납으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고급형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쿨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에즈락의 X570 타이치 모델 같은 경우도 사우스 브릿지에 쿨러가 달려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가 한 60도 정도 올라가면 시스템이 강제로 리부트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리부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카드 팬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서 사용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슈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MSI에 애프터버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꼭 MSI 그래픽카드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 애프터버너에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압값이나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 절대로 오토라고 써져 있는 부분 체크하신 다음에 팬 속도만 최대로 돌리세요. 해서 최대한 냉각이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메인보드의 위치상 공기 흡입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저 케이블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픽카드를 본체랑 좀 띄어가지고 신선한 바람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냉각을 좀 잡아야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직은 뭐 X570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이오스 쪽이나 이쪽으로 뭐 따로 해결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실질적으로 조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라데온의 RX5700 아니면 5700XT 모델에 대한 이슈입니다. AMD의 새로운 그래픽 카드인 RX5700이나 5700XT 같은 경우 지금 이 시리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프레임 드랍 그리고 화면의 잔상 깨짐 증상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연결에도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모니터에 신호 없음까지 띄어버려요. 그래서 이 증상 같은 경우는 AMD 그래픽카드가 신제품으로 출시될 때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이슈들이에요. 고질적입니다. 조치 방법은 나왔습니다. 2019년 9월 4일에 새롭게 나온 드라이버 19.9.1 아드레날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드라이버가 안정화되는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면 또 동일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화면 하단 부분에 드라이버 그 좌표값 같이 걸어 놓을 테니까요. 꼭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XT 제품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방송용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면 버그 문제로 게임 구동 또는 마우스가 버벅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슈가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라이젠 젠2 모델이죠. 이번에 나온 신제품 라이젠
3땡땡땡으로 시작하는 뭐 3600이라든지 3600X, 3700, 3700X 요 시리즈에서 지금 MSI의 B450 토마호크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픽 이 문제하고 호환성 문제가 지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인식이 안 된다거나 시스템을 껐는데 다시 지가 알아서 켜진다거나 하는 증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서 지금 바이오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메인보드가 CPU랑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갑자기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CPU를 인식을 못하는 이슈까지 생겼습니다. 지금 토마호크랑 토마호크 맥스 버전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18일날 바이오스 펌웨어가 올라왔습니다. 이 펌웨어를 하면 조치가 완화된다고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AMD 같은 경우는 호환성이 좀 문제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가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스가 올라오면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토마호크의 일반 버전 같은 경우 그냥 토마호크 맥스 같은 경우는 18일날 올라왔고 그냥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20일날 2019년 9월 20일날 펌웨어가 올라왔기 때문에 펌웨어를 꼭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영상 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꼭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MSI의 B450M 박격포 맥스 모델에 대한 부팅 지연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B450M 박격포 모델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어가지고 못 팔 정도로 이슈가 됐었었죠. 한창 인기를 많이 끌어가지고 다 B450 박격포 가자 해가지고 박격포 맥스랑 국내에 재고가 다 떨어질 정도까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부팅 지연이 있어요. 컴퓨터 버튼 딱 눌렀는데 컴퓨터 이렇게 돌아가는데 삑 소리 날 때까지 한참 걸립니다. 바이오스가 부팅되는데 오래 걸려서 그런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튜닝 아키텍처 그래픽카드로 구성을 했을 때 그 좀 문제가 많고요. 이제 다섯 번째 크라켄 순행쿨러 혹시 아시나요? 순행쿨러 중에 약간 좀 명품급이죠. 크라켄 제품군이 있어요. 570 칩셋에 들어간 메인보드하고 크라켄 순행쿨러로 구성을 하실 때 신형 브라켓으로 바뀌어가지고 신제품 같은 경우 신형 브라켓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구성을 하게 되면 메인보드 패턴 자체에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조이는 과정에서 배선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이다가 배선이 쓸려가지고 단선이 돼버려가지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메인보드에서 보증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리퍼를 받아야 되는데 수리비가 발생을 해요. 무상수리 안됩니다. 유상수리가 되기 때문에 꼭 만약에 크라켄 순행쿨러를 구입을 한다고 하시면 이제 유통사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구형 브라켓을 보내달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다른 순행쿨러를 선택하시는 게 올바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윈도우에 대한 이슈죠. 윈도우에 대한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윈도우 이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영상은 마무리할 것 같아요. 직접 윈도우를 설치하셔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가져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나오는 신제품의 메인보드 칩셋 자체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발생했던 문제고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윈도우 7을 설치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나오는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칩셋 자체가 윈도우 7을 지원을 안 합니다.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윈도우 7을 설치를 하시면 PS2 방식에 이렇게 동그랗게 키보드 마우스 꽂는 거 아니면 인식이 안 돼요. USB도 인식 안 되고 랜도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윈도우 7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꼭 윈도우 7을 쓰셔야 된다고 하시면 요거 아니면 에이수스의 프라임 H310MKR2.0 모델 짐작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에이수스의 프라임 H310MKR2.0 모델 같은 경우는 윈도우 7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 대신 그 윈도우 7을 설치하기 전에 그 설치 파일 있죠. 설치 파일 자체를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유틸리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고 지금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컴퓨터를 켜시면 검은 화면이 출력된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검은 화면이 출력되면서 바탕 화면이 진입이 안 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USB에 윈도우 설치 파일을 꾸어 놓은 게 하도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윈도우 10 같은 경우 나온 지 2015년 정도에 나왔으니까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전에 윈도우 10 나왔을 때 그 USB를 꾸어 놓으셔가지고 수가 있는 거니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윈도우 키 누르시고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윈도우 업데이트가 나와요. 그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 만약에 설치하실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기존에 있는 USB에 설치되어 있던 설치 파일을 포맷을 하신 다음에 신 버전으로 새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설치하시면 이슈는 잡힙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월간 황컴으로 월간 한컴? 황컴? 이름은 뭘로 할지 모르겠어요. 월간 땡땡 해가지고 이제 10월 추천 조합, 11월 추천 조합, 매달 이제 컴퓨터 인텔하고 AMD에 대한 추천 조합을 영상을 두 개씩 올릴 겁니다. 꼭 이거는 약속을 드릴게요. 영상 안 밀리고 잘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인텔의 추천 조합으로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360, 이제 인텔 같은 경우 B360 칩셋 같은 경우는 이제 단종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재고떨이 하고 있고 단종하고 있으니까 B365 칩셋이 새로 나왔어요. 만약에 새로 구성하시는 분들, 새로 PC를 구매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텔의 B360하고 비슷한 동급의 사양이죠. B365 칩셋이 나온 메인보드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B360 같은 경우는 지금 단종 수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B365 칩셋으로 구성을 해주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